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아입니다. 이제는 포기를 해야겠습니다. 시작부터 왜 그러시죠? 바로 여름이요. 아직 여름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밤낮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유달리 여름이 짧게 느껴지는 건 제가 아마 제대로 된 물놀이를 다녀오지 않아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는 물놀이를 다녀왔는데도 아쉽습니다.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름은 정말 추억 속으로만 간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여름의 끝자락을 조금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전국시대에서는 여름의 추억이 담긴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울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태화강에서요, 이색적인 종이배 경주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종이로 만든 배를 타고 강을 무사히 건넌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물을 먹으면서 수영했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말 오전 10시 태화강에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떴다. 어, 지금 돗자리 접는 건가? 신통방통한 물건에 사람들 시선 집중! 한 시간의 사투 끝에 만들어진 이것은 빅사이즈 오리지널 종이배! 오늘 태화강에서 종이배 경주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배는 과연 물에 뜰까요? 무더운 날씨에 태화강에 모여 가지각색의 종이배로 강력 질주 레이스를 펼칠 이들! 하지만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진다. 기상천외한 시원한 질주.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추억으로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빵빵빵. 무더위를 단방에 날려버릴 태화강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순천만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에서 한 지역신문사가 주최한 제2회 종이배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주대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김원지 리포터. 상대팀을 견제하기 위해 미리 만든 종이배로 기선제압해보는데요. 왜 만들었노 이거를? 어?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남의 배를 알아야 내 배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라이벌 의식을 갖고 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둘러볼까요? 울산 조선업의 부활을 염원하며 개최된 이 경기. 작년 첫 대회에 이어 올해에는 더 큰 관심과 참가자들을 이끌었는데요.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종이배 장인들. 김원지 리포터의 우승 가능성은 0%. 여러분, 지금 배는 안 만들고 체력을 비축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노를 잘 접기 위함이겠죠. 마치 전쟁터에 나온 것 마냥 짜장면을 입이 아닌 코로 먹는 참가자들. 그 와중에 정말 맛있겠다. 아니, 지금 배는 안 만들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배 저희 만들고 이제 꾸미기만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태화강도 19경이라서 예, 일단 먹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걸 못 먹게 해야 돼요. 그래야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좀 덜 들지 않을까요? 근데 왜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왜 종이배 경주대를 나오게 됐어요? 일단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상금도 있고 이런 날씨에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빠져보겠습니까? 야, 오늘 빠질 각오를 다. 아, 저 옷도 와 빠지려고 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1등을 하게 됐다. 상금을 탔다. 저희끼리 이제 뭐 또 놀러 가야죠. 예. 와, 뭐 부모님한테 외식을 시켜드린다던가 뭐 이런 거 없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때 짜장면을 열심히 만드는 제군과 달리 사생대회를 연상케 할 만큼 놀라운 그린 솜씨를 펼치는 한 팀. 와, 여기는 배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니고 작품을 하나 만들고 계신데요. 어머니 혹시 미술 전공하셨습니까? 아,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팀을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가족, 각 가족들의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네, 컨셉이 우리 대가족의 다양성입니다. 어느덧 경기 시작 1시간 전, 대부분의 팀들이 종이배를 거의 다 완성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배만큼 설계부터 방수를 위한 래핑 작업까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우, 짜장면에 계속 만점배도 보이죠? 이에 질세라 김원지 리포터도 뚝딱뚝딱 마치 조성공의 비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컨셉트는 카누 선수를 남편으로 둔 아내인 만큼 카누 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해봐야 돼.
될 것 같아. 자 일단 자 올려볼게요. 김원지 리포터뿐 아니라 제작진도 투입돼서 만든 아니, 종이배. 이거 안 돼. 너무 크다. 어? 땅굴 찢어지겠는데. 어? 안 되겠어. 맞습니다. 야 이제 넘어지면 그냥 물이 물이 찰 것 같은데. 아니 독창 물에 들어가면 넘어지. 독창성은 되게 좋은데 이게 조화성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에 들어가면. 심사위원의 호평과 함께 긴장되기 시작한 제작진과 원지 리포터. 종이배의 운명은? 드디어 결전의 순간. 제군들이여 닻을 올려라. 하나둘씩 자신의 배를 띄우기 위해 등장하는 제군들. 물에 띄우는 것조차 어려운 게 종이배 경주라는데 과연 네,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무거울 것 같아요. 종이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를 빼주세요. 이거 아예 빼요? 네, 이거 그냥 빼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서 잠깐만, 이거 가라앉을 거 어려운 시작과 함께 위태위태한 출발을 시작한 김원지 리포터. 벌써 좀 빠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데. 자,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운데가 푹 가라앉기 시작한 김원지 선수. 경기는 50m 거리의 부표를 돌아 가장 빠른 기록을 낸 팀이 우승하는 건데 우승은 무슨 완주도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미 상대팀은 계속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생생한 현장을 보기 위해 벌떼같이 모인 시민들. 결국 이대로 가다간 태화강에서 영영 못 돌아올 것 같았던 김원지 리포터. 구조대원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카메라! 아! 이제 카메라만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끝내 카메라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무사히 태화강에서 탈출한 김원지 리포터. 비록 카메라는 사망했지만 언제시라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80여 개 팀이 약 10개의 조로 나뉘어 출발! 김원지 리포터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팀들이 태화강에 붕덩 빠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빠졌냐고요? 약 이 절반 정도가 태화강의 블랙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또 빠졌네. 처음에는 우승이 목표였던 참가자들. 그러나 경기 분위기는 완주만 하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데요. 으쌰 으쌰 힘차게 달려라. 이런 신기한 광경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멈추고 맙니다.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시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시는 분도 계세요. 경주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넉넉히 봤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니 우리 옷을 똑같이 입고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멋있습니다. 자체도 기발하지만은 그냥 어설프면서도 뭐랄까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잖아요. 여기 어설프면서도 열심히 하던 초반에 만난 짜장 청년들. 이들도 이제 배를 띄우려나 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네, 저희죠, 저희죠요. 좀 느낌이 어때요? 아, 지금 좀 힘들게 만들었는데 좀 설렙니다.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강력한 체력을 위해 짜장면으로 원기 충전했던 순간들. 저희가 때문에 돈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총 얼마 들었죠? 10만 원이요. 하지만 벌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짜장 청년들의 배. 경기 시작하자마자 침몰. 짜장면 너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짜장면 너무 많이 먹었어. 물을 먹어서 짜장면만 너무 많이 먹고 배를 제대로 흔들고 싶어요. 그래도 짜장면 보통 먹었어야 되는데 꽃뱅이를 먹어가지고. 내년에도 짜장면과 함께 아 내년에는 공복으로 하겠습니다. 어느덧 경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풍덩풍덩 태화강 속으로 빠져들지만 덕분에 무더위는 힘차게 날리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죠? 짜잔! 완주증 받았습니다. 비록 태화강에 빠졌지만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집 밖은 위험하다!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나오셔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또 다른 태화강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물에 빠져보자고요. 시민들의 톡톡 튀는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휘된 2019 태화강 종이배 경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만큼 보는 사람도 덩실덩실 신나게 하는 일석이조의 축제. 내년에는 더 멋지고 알찬 모습으로 또 만나요.
네, 태화강에서 진행된 종이배 경주대회 만나봤습니다. 이 완주를 못했어도요, 비록 내가 만든 종이배가 다 구겨졌어도 참가자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죠? 네, 해가 갈수록 더 축제가 멋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종이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요, 여름날의 추억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이 언제 들어도 환상의 조합, 시원한 맥주와 또 치킨이 함께하는 원주의 치맥 축제 현장으로 가보실 텐데요. 네, 올여름에는 제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정도로 치맥을 자주 즐겼던 것 같은데요. 원주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긴 치맥 축제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짠! 제가 오늘은 원주 문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시원한 게 땡기잖아요. 이런 날에 무저치고 그거? 치맥축제!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요즘, 오늘 저녁은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어떠신가요? 원주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네, 잠시 후면요, 치맥축제 막을 연다고 하는데요. Oh my soul food, 기대돼요. 구도심 해수원을 위해 열린 원주 치맥축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내년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치맥축제, 과연 올여름에도 뜨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요? 편하게 돌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룰렛을 돌려서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참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축제의 분위기를 띄울 때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경품이겠죠. 제가 여기 뛰어왔는데, 와, 벌써 줄이 이렇게 길어요. 와, 다 나가면 어떡하지? 오늘 혜인 씨의 라이벌들. 파이팅! 다들 기운이 넘치는데요. 저요, 엄마는 자리 다 갖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다 먹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자, 잡으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있게 돌려본 결과는 빵이요.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제가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시작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유, 기분이 안 좋죠. 우리 치맥 축제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우리 마르게 살기에서 양념은 브라이더 팔기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당번이라 가지고 6시부터 4시부터 10시까지 나오는 하루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 치맥 축제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신나고 뭐 재밌죠. 뭐 치맥 축제 파이팅! 꽝손이 있다면 금손도 있는 법. 이번에는 뭐가 당첨될까 싶었는데 상품권을 획득한 우리 어머님. 아유, 신난다 신나.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치맥축제 와보니까 어떠세요? 즐겁고 당첨도 되고. 원주 치맥축제, 그 시작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를 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어떤 감사합니다. 축제가 열리나요? 예, 저희 문화의 거리 장인회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골목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한지는 벌써 5년째 되는데요. 원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원주가로도 치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치맥 축제를 준비해서 5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한 축제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요 치킨이겠죠. 특히 닭을 이렇게 통째로 튀겨버리니까 냄새가 네. 너무 좋아요. 닭을 어떻게 통째로 튀기는 걸 생각하셨어요? 그거를 네. 정말로 우리가 이벤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좀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이런 또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가장 좋을까 했는데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적 효과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버릇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고안을 해서 했더니 이벤트 뭐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치킨 부스 앞 테이블은 벌써부터 만석. 여러분, 제가 장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발굴 장인이세요. 발굴 장인. 야, 잘했다.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뜯으셨어요. 이렇게 추억의 치킨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뭐 하늘 땅땅 맞지 왜. 맛있는 음식에 푸짐한 인심까지. 아, 배부른데. 먹으면 더 배부르겠죠? 맛있네. 마을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주신다고 이렇게 질투하고 그러시면 저 곤란해요. 어떠시냐고 그러세요, 아버지. 네? 야. 어머. 아니 이렇게 양념 주시면 어떡해요? 아, 오늘 확실해요. 없잖아요, 아, 오늘 확실해요. 아, 확실해요. 그럼 빨리 빨리 진짜 먹어. 감사합니다. 그 바로 될지 모르겠어. 아니 뭐. 그러면은 어. 아버님이 정성껏 주신 것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먹어야죠. 아버님! 여왕꿈만 남기면데요. 맞다. 다 먹으면 안 돼. 저 섭섭해가지고 저 지금. 이 여름 갓 튀긴 치킨과 맥주가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 아닐까요? 집에서 안 드시고 이렇게 나와서 드시잖아요. 네. 나와서 먹는 치킨과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치킨 뭐가 다른가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먹는 것보다 네. 여러 사람들끼리 축제를 즐기면서 먹으니까 치킨 맛도 좋고 네, 맥주도 이제 잘 넘어가고 여름에는 이제 치맥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날씨도 여름엔 덥고 뭐다? 네. 치맥이죠. 아주. 그쵸.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원주 치맥 축제. 치맥 축제 화이팅! 해가 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북적이는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는 업, 업, 업! 흥겨운 무대 공연이 축제장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 축제를 즐길 맛이 더욱더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와! 사회자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다음으로 진행된 순서는 바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원주에서 막춤 좀 춘다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는데요. 그렇게 펼쳐진 광란의 댄스 파티!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혜인씨도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꼭 숨겨왔던 혜인씨의 춤 실력 어디 한번 감상해볼까요? 처음에 수줍게 시작하더니 점점 격하게 꿈틀거리는 그녀의 댄스 DNA! 아이고, 엔씨! 그러다 쓰러지고 슈! 아 떨려! 아 떨려! 치맥 축제 하이바이포! 그런가 그런가? 제대로 작동하는 문제잖아. 이게 전화 엄청 잘해. 나오세요. 이걸 보고 뭘 빠가 그래. 간다. 치맥 축제 하이바이포! 이거 봐. 제대로 작동하잖아. 아까 저랑 춤 되게 잘 추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아, 제가 아주 핫합니다. 흥이 많아가지고 네. 개도 많고 그래가지고 도전! 평소에 이렇게 춤을 많이 춥니다. 진짜 열정적이세요. 그런데 저랑 같이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떡해. 초대가수 이진대 보시겠습니다. 치킨 드셨어요? 아 너무 잘 먹었죠. 아 진짜요? 모두가 무대 위에 시선을 빼앗길지라도 오늘의 주인공은 치킨과 맥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니 지금 다른 테이블보다 형형 색색별로 치킨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네. 치킨을 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치맥 축제에 왔는데 여러 가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모든 치킨들을 다 맛을 보려고 샀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 저렇게 바깥에서 치킨도 먹고 맥주도 먹고 동료들이랑 한자리도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I love you. 우리가 사랑하는 치맥 드디어 맛을 볼 차례인데요. 제가 드디어 치느님을 영접합니다. 어떡해. 너무 설레요. 그러면은 일단은 닭대리부터 뜯어봐야겠죠. 뜨거워라.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튀김 요리. 그 재료가 닭고기이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이번에는 요거를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후라이드랑 양념이랑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는 또 이렇게 양념을 따로 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껍질을 딱 하나 올리고. 맛에 내가 치맥을 먹지.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는 치킨과 맥주. 나만의 소울푸드와 함께 여러분도 뜨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와, 진짜 배불러요. 이렇게 완다까지 했는데요. 와, 오늘 정말 치맥 축제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우리 원주 치맥 축제 많이 사랑했어요. 좋다. 네,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원주의 치맥 축제. 이제 여름마다 이 축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다양한 치킨도 있고 이벤트도 있잖아요. 게다가 무엇보다 여름밤 야외에서 먹는 치맥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여름 축제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저도 집에서 먹는 이 야식 치킨 말고 이 여름 치맥 축제에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이번 여름에 놓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려다 아쉬움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찾아가도 좋을 이색 공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건물에서 이 추억은 살리고 새로움을 더해서 색다른 공간 으로 탄생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지 공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100년 전 정미소에서 카페로 변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래된 공간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다.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풍경을 버무려 새롭게 태어난 곳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완주 소양면의 산골짜기.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 빨간 등대입니다. 아니, 저기 지금 산속에 등대가 있네요. 왜 저기 등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 건물과 현대 건물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약 2만 5천 평이 넘는 규모를 가진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수십 년간 방치됐던 폐건물이 올해 5월 이렇게 새로이 재탄생된 겁니다. 밖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원래 이 공간은 종이 공장이었습니다. 그 폐 공장으로 있다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환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문을 닫은 제지 공장. 버려진 시간 속 새로운 문화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술관입니다. 작품을 선정할 때 그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가족 중심의 그런 문화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은솔 작가의 무의식의 드로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요즘 그림은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임택을 한번 보시고 옆에 제목도 있고 안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걸 같이 매치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쉽게 설명해주는 도슨트가 배치돼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요. 밤하늘에 괴물이 날아오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작품은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우주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금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미술관에서 간단히 문화의 목을 축인 뒤 두 번째 공간으로 향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요. 어린이 체험관이라서 성인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아, 어른은 안 돼요? 네, 어른은 안 돼요. 동화 아직 애기인데. 애기라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빨간 김치 못 먹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른들은 입장 불가. 오직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뮤즈 월드는 과학 실험, 오락, 요리 등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학창 시절에 네. 과학실 같이 생긴 이 공간은 또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사이언스관이고요. 특별하게 코끼리 치약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코끼리 치약 실험은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을 분해시켜서 실린더에서 나오는 게 꼭 코끼리 치약 같이 생겼다 해서 코끼리 치약 또는 코끼리 똥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아. 과산화수소에 아이오딘 칼륨을 섞어 물과 산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산소 기체를 생기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코끼리 치약 실험. 하나, 둘, 셋.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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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오, 오, 넘친다. 오, 보세요. 넘친다, 넘친다, 넘친다. 와, 와. 얘가 훨씬 많이 나오네, 얘보다. 야, 요즘에 어린애들은 그 휴대폰만 하는데 그거는 완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루 어린아이가 된 김에 더 많이 즐겨봐야겠죠? 2, 1, 출발! 서바이벌 체험에도 나서봅니다. 고무탄 총을 가지고 총싸움을 하는 건데요.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직접 뛰고 놀고 손으로 만지는 사이 상상력 쑥쑥, 몸도 튼튼, 꿈도 키도 한 뼘 더 자라납니다. 동네에서 비비탄 가지고 총알 싸움 하는 것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정말 열정적이고 최고네요. 우리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최고다. 오래 멈춰있던 공간이 현재의 시간을 덧입어 재탄생한 곳을 찾기 위한 여정. 두 번째론 너른 평야가 인상 깊은 고장 군산 대하면을 찾았습니다. 공간 구석구석을 지탱하고 있는 과거의 풍경은 벌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요. 장소도 넓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향기도 나고 꽃향기가 너무 좋고요. 아주 그냥 뭐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천장에서부터 창문 틀 그리고 소품 하나까지 고즈넉한 분위기 가득. 지금은 카페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은 100년 전엔 정미소였습니다. 투상들이 운영하던 정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유학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카페를 볼 수 있었어요. 옛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손을 봐서 하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인테리어를 다시 개조를 한 거예요. 선친의 어떤 흔적과 네. 자제분들의 지혜가 곁들여진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벼,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인 정미소. 이곳에 이리 오래된 정미소가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와 연관이 깊은데요. 풍요로웠기 때문에 빼앗겼던 땅 군산. 이 일대에서 생산된 많은 쌀들이 이곳을 거쳐 일제에 수탈됐던 겁니다. 제가 좀 하루 종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제가 커피는 먹고 왔는데 배 좀 채울 만한 거 없을까요? 도우가 페스트리로 만든 그 위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치즈를 올린 꽈트로 포르마제이라는 피자가 유명합니다. 바삭바삭한 페스트리 도우 위에 까망베르 치즈, 브리 치즈, 보코치니 치즈, 크림 치즈 네 가지 치즈를 올려주니 더욱 풍미 깊은 맛. 색다른 공간에서 먹는 색다른 별미입니다. 치즈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부드러운데 이 도우 부분은 페이스트리라서 바삭바삭해서 두 가지 식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음식 맛과 더불어 바깥 풍경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정원처럼 꾸며놓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이 공간에 하루가 더해집니다. 저는 옛것 하면은 낡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것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기술력이 더해지는 것만큼 환상적인 조합은 없다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오랜 시간이 자아내는 고즈넉함과 색다른 시각이 만나 특별한 공간이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오래된 공간을 재발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경연대회 현장으로 가보실 텐데요. 이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2019 코리아 위콘텐츠 콘테스트 KWC입니다. 네, 대전에서 열리는 KWC 영상 콘텐츠 제작, 요리 시연, 그리고 뷰티 부분에서 경연을 치르게 되는데요. 올해로 벌써 18회째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또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여야 하는 쉽지 않은 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참가자분들의 실력 어느 정도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미래의 한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 인재들이 모인 이곳, 바로 KWC 2019 현장입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어디서 왔어요, 학생들? 저 하남에 있는 한국 애니고에서 왔어요. 하남? 아니, 하남에서 올 정도면 이 대회가 굉장히 이름 있는 대회인가 봐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KWC처럼 역사 있는 대회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참가하고 싶어하고 또 참가하면 또 상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감성, 창의력의 축제라고 불리는 KWC는 IT 분야부터 뷰티, 요리까지 총 세 부문의 Y 콘텐츠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전 MBC와 우성대학교, 그리고 솔브릿지 국제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이 KWC가 벌써 18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그간에 좀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있나요? 아유, 너무 많은데 초기에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학생 신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상 쪽에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쪽에는 뭐 너무 많으니까요.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인재 발굴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의 본선 대회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긴장되긴 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대기실 못지않게 긴장감이 맴도는 이곳. 심사위원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학생들의 출품작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을 제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감시할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고 잘 심사하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긴장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KWC 2019 애니메이션 부분 수상작들인데요. 중고등학생들의 실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작품들입니다. 침체돼 있던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겠죠?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학생들. 심사위원들은 작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니 보니까 심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대화도 나누고 뭐 조언도 해주고 막 이런 거 같던데? 네, 공모전을 지금까지 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저희가 설명하는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의 진로나 뭐 발전 가능성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열 달 동안 준비한 작품인데 저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본선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또 다른 대회장입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아트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는 뷰티 부문의 주제는 무대 위에서도 빛나는 K-POP 아이돌 스타일 크리에이팅이었는데요. K-뷰티를 선도할 학생들이 직접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어 아이돌 스타의 이미지를 연출해봅니다. 이제 게임 개발이나 아니면 앱 기획 쪽에 참가해보라고 했었는데 메이크업도 이제 취미로 제가 하고 있었어가지고 한번 취미로 도전을 해봤는데 메이크업 빼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 수상 경력에 따라서 이제 대학교 입시가 달라진다면 충분히 메이크업 쪽으로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학생한테는? 네,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대회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게 된 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장 큰 조력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드가 워낙 강해서 잘하리라는 믿고는 있지만 또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와봤는데 너무 기특하고 지금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다 컸다는 생각에 좀 뭉클하긴 하네요. 이어서 찾아온 곳은 미래의 고든 램지들이 모였다는 요리 부문 대회장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단연 사랑받는 쿡방 먹방만큼 참가자들의 열기도 무척이나 뜨거운데요. 유명 셰프처럼 이렇게 어떻게 떨지도 않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이 떨리긴 하는데 두 달가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1등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화이팅해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학생들. 메뉴 선정부터 재료 준비, 요리 제목까지 직접 기획하고 연구한 학생들은 준비한 레시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컨셉의 요리인지 궁금해요. 공부에 지친 나를 위한 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메뉴들이 원기회복이나 스태미나 위주로 이렇게 차려진 것 같아요. 더위에 지쳐 보이셔서 이제 심사 끝나고 맛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많이 지쳐 보이죠. 아, 네. 안색이 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 끝까지 우리 친구들의 심사까지 보고 맛도 보고 갈게요. 2인 1조로 참가하는 요리 부분의 주제는 공부에 지친 나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 3가지입니다.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요리 작품들을 꼼꼼히 심사하는데요. 심사평을 정했습니다. 저는요 10점 만점에 200점 최고예요. 진짜 고민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이 작품들이 지금 하나하나 보면 너무 월등한 작품들이라 좀 심사하는데 저희 심사위원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메뉴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오는 게 학생 같지 않고 셰프처럼 전문적으로 본인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이 요리계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부터 플레이팅까지 학생들의 개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작품들. 지난 5월 예선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의 노력을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인 만큼 떨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어떤 심정일지 표정에서 다 읽혀요. 네. 긴장 많이 되시죠? 네, 많이 했습니다. 큰 자리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경연하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제 음식을 심사받아도 뭐 결과는 달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떨리는지 뭐 말이 정리가 잘 안 돼요. 후회 없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 어느새 본선 대회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시상식만이 남았는데요. 각 부문별로 누가 대상을 거머쥐게 될지 발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심사를 거쳐 입상을 한 학생들에게는 개발 기획을 위한 상금은 물론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장려상부터 최우수상, 대상 수상자들이 계속 호명됩니다.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참가자들이기에 이 순간이 더 뿌듯하고 보람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영광의 순간, 요리 부문 대상 수상자가 호명됐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아는 수상자들 모두 축하하고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 대상이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형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대상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너무 잠깐.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큰 상 받아서 좋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WC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취지 이어나가면서 한국의 그 인재들 많이 양성하고 미래 산업 이끌어 나가는 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KWC는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꿈을 향해 가자!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모인 KWC 2019.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 분야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K-뷰티, 그리고 한국의 맛을 알린 요리 경연대회까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꿈을 꾸는 모두가 주인공,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IT, 뷰티, 요리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짧게 봤지만 이분의 솜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조언도 해줬잖아요.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회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하고 상금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IT와 뷰티 그리고 요리 분야의 꿈을 가진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다음 소식 역시요, 청춘들의 도전기로 준비했습니다. 이 순천에 있는 청춘 웃장의 사장님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재도전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뭐든지 다 해드려 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청춘 웃장인데요. 저희가 새롭게 재개장을 하거든요. 네? 청춘 웃장이요? 네, 웃장에 있는 청년몰입니다. 저희가 다시 열심히 해보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네, 귀한 고객님의 청인데 뭐든 힘 닿는 데까지 해드려야죠. 제가 금방 달려가겠습니다. 청춘 웃장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웃장입니다. 웃장 웃장인데 뭔 줄 알아요? 이제 뭘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청춘 웃장이 어디예요? 네? 청춘 웃장. 청춘 웃장? 청춘 웃장. 청춘 웃장 몰라요? 네네. 몰라. 몰라. 청춘 웃장 어디야? 청춘 웃장. 안녕하세요. 청춘 웃장이 어디입니까? 청춘 웃장 위에. 아, 위야. 여기 청춘 웃장. 이거 뭐 하는데요, 여기가? 그냥 땅이고 청춘들 뭐냐. 예. 먹고 먹고 노는 웃장. 청춘들 먹고 노는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엄청 깔끔하네. 오늘 저에게 의뢰를 해주신 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그 의뢰하신 의뢰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래? 안녕하세요. 예, 예. 혹시 저희한테 그 의뢰해 주신 의뢰자분 계신가요? 아, 예.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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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웃장 파이팅!
불탄다는 게 굉장히 열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타는 청춘 옷장에서 했는데 예, 뭐 불이 타버렸어요. 제가 됐어요. 어찌됐든 재오픈하게 되면은 새로운 분들을 발휘해야 되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또 신경을 써서 많이 좀 준비한 부분들이 좀 사장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메뉴도 네.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네. 저희들만의 특색을 찾고자 아직도 계속 연구하는 중.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뭐 그 청남을 오늘 처음 왔으니까 네. 제가 오늘 한 곳 한 곳 테스트를 좀 제가 직접 해봐도 네. 괜찮겠습니까? 네네. 우리 본인 네. 가게에서 좀 색다른 거 혹은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메뉴가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아 그래요? 아니 뭐 커피숍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 누가 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빛깔이 좋네요. 네. 아주 빛깔 좋아요. 아주 빛깔 좋습니다. 신맛이 있네요. 신맛이요? 예. 네. 약간 산미가 있네요. 산미가 좀 있네 이게. 이게. 신맛이 있는데? 다르네. 달라. 신맛이 좀 있어요. 생기셨다 사장님. 미남이 시네. 미남이다. 오 어떻게 얘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는? 장가를 제가 순천으로 와가지고. 아 결혼했어요? 네. 에이 실망이다 잘생겨가지고. 아 생각했죠. 장난이에요. 어쨌든. 장가를 오다 보니 여기는 일자리 같은 게 환기가 많더라고요. 네. 아 창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같아. 빵이 아니라 떡인 것 같아. 진짜 조글조글하네. 이건 어르신들 진짜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로. 제일 많이 나간 게 10개에서 15개 정도? 근데 괜찮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냉정하게서 여쭤볼게요. 장사입니다. 돈을 벌어야 수익을 창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해봅시다. 답이 나오겠죠. 가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했는데 청년 창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이제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거 좀 해달라 원하는 게 있다면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홍보 마케팅 좀 좋으신 유능한 분들을 저희한테 어떻게 좀 연결해서 저희가 또 고충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좀 네. 마케팅 부분에서 배울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를 소개해달라. 아 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아 그래요? 정원이 형이요. 정원이 형도 괜찮아요. 여러 단체들이나 지역의 청년 모임이라든가 그런 회의나 세미나를 이쪽에서 진행하는. 아. 분위기도 괜찮아서. 이런 거를 이쪽에 유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청춘 꽃장이라는 거 사람들 다 모르고 계세요.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좀 알려야겠죠. 많은 분들이 좀 알려 모아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한번 옆에 시작. 옷장 2층 사랑합니다. 청춘 옷장 가보셨어요? 청춘 옷장이 따로 있어요? 어? 모인다? 모르세요? 네, 몰라요. 진짜로? 이 안에 가면은 식당도 있고 햄버거, 샌드위치부터 커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공방도 있고 지금 막 오세요. 네, 모임 있으면 모임도 한번 하시고 하면 좋겠네요. 뭐 할인해 주나요? 이거 가시고 가면? 아, 할인요? 아, 그래요? 제가 해드린 건 아닌데 10번 가시면 햄버거를 공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여기에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와서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알고 가면 좋으니까 여기는 관광 안내소. 네. 순천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오는 곳입니다. 오게 되면 어떤 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관광지 버스 노선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리고. 네. 히트워 바로 이쪽에 있다 보니까 히트워 위치 많이 알려드리고. 위치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이걸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짜잔. 청춘우자 가보셨어요? 네, 청춘우자 가보셨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부류의 코스들이 모여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오신 분들에게, 그 관광객들이랑 오신 분들에게 그 우짱, 청춘우자 많이 가달라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 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홍보가 되니까 영무원분들께 제가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소로 이렇게 맞이해주시면 반갑습니다. 혹시 청춘 옷장 가보셨어요? 옷장 2층 안 가보셨어요? 아, 그래? 쉬는 날에 한번 가보세요. 네, 쉬는 날 있잖아요. 네, 가셔가지고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덕분에 기차 잘 타고 있습니다. 옷장 한번 가세요. 청춘 옷장. 청춘 옷장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청년들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청춘 옷장. 예, 예. 옷장 거는 2층에 있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니까 한번. 네, 가보세요. 네.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 제가 직접 그 역에 나와서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으로 만나고 홍보를 해보니까 청년몰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짱의 청년몰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아, 그곳에 가면 이게 있더라 라고 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청년몰에 가서 많은 사연과 약속한 대로 제 라디오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뢰 다 해드려요. 신난 오후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성화입니다. 정예진입니다. 순천 청춘 웃장이 문을 엽니다. 10개 업장에서 10명의 청년 우리 사장님들이 입점이 있는데 뭐 비건 베이커리, 뭐 버거를 파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샌드위치집, 사진관, 잡화점, 카페 등등등. 방송 분들 웃장 가서 국밥만 드시지 마시고 1층에 청춘 웃장에 꼭 들러가시고 우리 청년 사장님들 응원도 해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도 하나씩 구입해주시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지역 경제 살리고 모두 다 마마세. 청춘 웃장 마마세. 마마세. 이 정도면 나의 할 일은 다 그만네. 이 정도면. 네, 순천의 청춘 웃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마다 청춘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는데 아쉽게도 빈 공간으로 돌아간 곳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 더 성공한 청춘 사장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청춘 웃장 2기 사장님들도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춘 웃장 제2기의 재도전 화이팅하게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 다채로운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웃음 가득한 저녁 되세요. 안녕.